자, 브라보님, 안녕하세요, 보호망님. 요새 정말 혈관계 보험이 새롭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건강하셨는데 심망세동 진단 받았어요. 부정맥 1종이라고 하던데 너무 속상합니다. 맞아요. 부정맥 심망세동은 보장이 되는 의사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질병 코드 3개 그러면서 좀 진화되고 좋아지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수두비는 점점 안 좋아지지만 진단비는 좋아진다고요. 급성 심근경색에서 업그레이드가 된게 허혈성 신장질환, 협신증을 보장해서 질병 코드 6개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이 심장질환 진단비, 부정맥, 심망세동 아니면 뭐 심부전 아니면 뭐라고 할까? 그 염증계, 순환계, 그다음에 심장판막 요런 게 보장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뭐 부정맥 쪽, 대응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